미국에서 10대 시절에 실종됐던 남성이 8년 만에 집에 돌아온 사연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남성 알고 보니 8년 동안 집에서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3일 미 텍사스 실종센터를 통해 실종된 지 8년 만에 귀한 소식을 알린 20대 남성 루디 파리아스 씨. 지난 2015년 파리아스는 개를 산책시키던 중 사라져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는데 교회 밖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방송 인터뷰에서 아들이 그동안 심한 학대와 구타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휴스턴 경찰국은 조사 결과 파리아스의 귀한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아스가 실종신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He used to come in my garage and be my, chill my cousin, my son, my daughter. She's at work right now, but yeah, boy ain't been missing since he was no. 파리아스는 수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고 약물 복용을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감금과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heard horrific things from that young man. Whenever the investigators would come, she would hide him in the house.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아직 파리아스 어머니를 기소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